방금 현대무용 수업이 끝났거든요. 그래서 그냥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좀 숨 좀 쉴 겸 잠깐 회사 밖에 나와서 공기를 느끼고 있습니다. 지금은 좀 쌀쌀해서 굉장히 좋은데 또 좀 많이 더워진 것 같네요. 사람이 많이 없네요. 여기 길 예쁘죠? 여기 꽃도 이렇게 있습니다. 예쁘게 자랐습니다. 이걸 뭐라 하죠? 이거? 잘 안 보이시겠구나. 이거 이걸 무슨 꽃이라 하더라? 야, 여기 이건 뭐라 하더라? 네,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네요. 오늘은 뭐 했냐면 안무 수업하고 보컬 연습하고 밥 먹고 현대무용 수업 듣고 많이 열심히 보냈죠. 오늘 춤을 몇 시간 췄는지 모르겠는데 몸 좀 달래고 다시 들어가서 좀만 더 춤 연습하다가 퇴근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는 여기서 끝. 아닌데? 네, 지금 숙소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혼자 숙소로 걸어서 가는데 건물들도 다 예쁘고 좀 사람들도 많이 없고 낮에와는 다르게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좋네요. 오랜만에 혼자 걸어가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. 지금은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서 숙소에 돌아가는 길입니다. 저희가 이사를 했었는데요.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전에 숙소로 이사오게 됐어요. 그래서 이 길이 항상 걸어갔었거든요. 웬만하면 추억이 돋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이제 곧 여름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 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팔 입을 수 있는 날씨여서 좋은 것 같아요. 어제 이사해가지고 아직 좀 숙소가 난장판이어서. 맞다,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. 기억하시죠?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밀려고 보면 아마 그 이사간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. 좋은 데로 갔잖아요. 다시 안 좋은 데로 돌아간 거예요, 우리. 원래 살던 데로 돌아가게 됐어요. 근데도 많이 좋아졌어요, 그래도. 오늘은 옷걸이도 왔으니 옷도 정리하고 빡빡 씻은 다음에 언덕 자서 내일은 진짜 꼭 학교 가야 돼가지고. 네. 오늘 안 갔어? 못 갔죠. 안녕.